여러분들의 드라마 몰아보기를 책임집니다. 정주행픽 시간인데요. 배우 김수현이 최근에 컴백하기 전 어리버리한 신입 PD였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KBS 드라마 프로듀사인데요.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예능국의 빗땀 눈물을 화려한 출연진이 담아낸 드라마. 제작진의 사심과 애정이 섞인 선택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몰아보기 준비되셨나요? TV를 더 재밌게 TV픽! 오늘 정주행 픽 드라마는 KBS 프로듀사! 차태현, 동효진, 김수현 등 최강 라인업을 자랑하는 건 물론 예능 드라마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유쾌한 이야기를 풀어냈는데요. 최근 컴백한 배우 김수현의 PD 시절을 엿볼 수 있답니다. 방송사 신입사원 입사 시 승찬은 예능국에 갓 들어온 신입 PD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예능국에 근무하고 계셔서 대학 때 동아리 누나인데 그냥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승찬이 예능 PD가 된 이유는 단지 첫사랑과 조금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인데요. 생방송 현장 견습인데 뮤뱅이 딱이지. 입사 첫날 뮤직뱅크로 견학을 간 승찬. 이게 카메라 1, 2, 여기 3, 4, 이쪽이 5. 쟤 연예가수계 조연출계 아니야? 신혜주? 옆에 누구야? 라즈모네.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구만. 저 봐라. 사귀는 거 맞지? 첫사랑에게 떡하니 남자친구가 있는 걸 목격한 상황. 그날 밤 승찬은 멋진 PD가 돼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능 공부에 매진합니다. 바보 캐릭터의 양대산맥 영구와 맹구를 비교 분석 중인데요. 차이가 많아요. 먼저 음운학 측면에서 보면 맹구는 탁성으로 안녕하시와요 이렇게 인사를 던지는 반면 영구는 입을 작게 열고 다소 혓짧은 소리로 발성을 근데 두성을 써요. 영구 없다 이렇게 영구 없다 딜. 이래서 예능 공부가 정말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사 둘째 날이 시작되고 드디어 너희들 업무 배정하는 날이다. 자, 지금부터는 배정받은 프로그램 가서 선배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거기서 꿈을 펼쳐보는 거야. 일지만 어디였지? 저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입니다. 너는 출발 드림팀. 그 다음은 백승찬이. 네. 너는 1박 2일. 그 팀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거야. 가서 네가 선배님들 기분 좀 업시켜드리고. 승찬이 처음으로 배정된 프로그램은 1박 2일. 이럴 때라도 아이디어를 내야 할 거 아니야. 시청률 저조로 출연진에게 하차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팀 분위기는 저기압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백승. 최 작가님은 또 마포대교래? 서강대교. 아니 집이 설해 마을인데 왜 서강대교를 건너서 오냐고. 아 참 희한한 양반이야. 그 고장난. 팀 합류 후 본의 아니게 몸 개그까지 선보였지만. 여전히 차갑디 차가운 분위기. 이젠 진짜 결정해야 돼. 일제히 시선이 한 곳에 모이고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팀이었나요? 너 우리 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5시간쯤. 자격 충분하네. 그치? 어. 팀에 들어온 지 고작 5시간 만에 대선배 윤여정에게 하차 통보를 하게 된 승찬.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좋으신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변화의 모습이 필요. 변화. 센스 있게 돌려서 잘 말한다. 자기 앞으로 크게 되겠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역시 센스 있게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1박 2일 팀은 종방연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나 국장실 뒤집어 놓고 오느라고 늦었잖아. 오 참 국장님 왜 안 오셔?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모임인데 국장님 있어야지. 뭐야? 여정쌤은 계속 가는 거야? 아니 우리 저런 하차라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윤여정만 하차 소식을 모르는 난감한 상황. 죄송합니다 선생님. 90도 폴더 인사까지 해보지만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준모는 화가 치솟는데요. 죄송하단 말도 하지 마. 그냥 나한테 아무 말을 하지 마. 아니 내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마. 어? 입사 이틀 만에 찾아온 대위기. 이럴 땐 자동으로 나라 이름 표정이 되지요. 마실 것 같은 분위기도 막.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승찬. 니네 팀에 그 신입 있잖아. 그 승찬인가 뭔가 그 완전 또라이야. 알아. 야 오늘 사고 친 거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해. 첫 월급도 안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라니. 나원 참 기가 막혀서 멍하니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을 목격합니다. 뮤직뱅크 PD와 한 집에 들어가는 준모. 일도 사랑도 다 뒤흔들어 놓고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자 이번 고민의 제목은 회사 가기 싫어요인데요. 승찬은 이 혼란한 상황 때문에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고민 상담. 괜찮아요. 아니 근데 독특한 게 이 네. 고민의 주인공이 KBS 예능국 갓 입사한 신입 PD네요. 아 그런데 왜 회사가 가기 싫어요? 제가 그 대학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누나가 있었는데요. 입사를 하고 보니까 그분은 이미 사귀고 있는 남자가 사내 연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남자 PD는 또 다른 여자 PD와 네? 의심스러운 사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 누나한테 다 말하자니 너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냥 두고 보자니 그 둘이 너무 괘씸하고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회사 가기도 싫은 그런 상황. 그 사연에 주인공들을 함께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능 공부가 덜 된 신입 PD 승찬은 고민 상대가 직접 등장한다는 건 몰랐나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고민의 주인공 백승찬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 내 눈에 띄지 말랬지. 내가 그랬잖아. 쟤 죽여버리자고. 고민 해결하러 왔다. 고민 달고 갈 판.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리바리 신입 피드로 변신해 허당미 뽐내는 김수현의 모습은 물론 깨알같이 등장하는 류준열까지 확인 가능한 KBS 프로듀서. 지금 바로 BTV에서 정주행하세요. 오늘 정주행 픽에서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모바일 BTV를 통해 TV 한 대당 스마트폰 최대 4대까지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BTV로 더 자유로운 콘텐츠 생활을 즐겨보세요. 오늘 보여드린 TVN 바퀴 달린 집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CJENM 월정액에 가입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무제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신나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